아까 좀 전에 이렇게 토지 이동까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토지를 처음에 등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 세종시 종촌동에 있는 요 토지를 등록했다. 소유자는 A가 소유자다. 이렇게. 아, 그래서 아까 표현했듯이 부동산 추진 사실관계 이런 거, 그 다음에 권리관계 중에 소유자 관한 사항, 이거를 뭐 해서 먼저 등록했잖아. 근데 지적금에 등록했단 말이야. 등록했는데 소유자가 어떻게 할수 있어? 토지를 자를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고 지목을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토지 이동. 만약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자른다, 이건 뭐야? 분할. 분할 신청했어. 분할란 물론 측량해야 되겠죠? 왜? 경계와 면적, 지번 다 새로 결정해야 돼. 분할하면 요 토지 면적 일단 500쯤에서 반으로 잘랐으니까 계산만 해도 250짜리 두 개를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필지 즉 종촌동 10번이 토지 면적이 500에서 250으로 줄어들었네. 그리고 이거 새로 떨어져 나간 거 이건 10의 1번 지번을 새롭게 부여해야 되고 면적 측량을 새로 결정해야 되고 지역공부 새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요 10번지 토지는 일단은 여기 토지 피상 중에서 면적의 변동이 생겼잖아, 일단은. 그렇죠? 그럼 이걸 그대로 여기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다는 것은 한번 등록된 내용 중에서 토지 표시에 변화가 있다는 거야, 변동이. 그럼 변동이 생길 반영 안 하면 실지는 반으로 잘랐는데 지적공부 가니까 500으로 나와 있어. 이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맞지도 않는 거. 전부 다 중국같이 뭐 허수 막 맞지도 않은 숫자를 등록해놓으면 이거 장부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항상 지적공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해서 이걸 표시해놔야 그거를 일반인들이 정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걸 반영해서 지적공부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 절차는 토지 이동이 있으면 전부 다요 내용이 뭐라고?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했거나 말소했거나 이런 사유가 나오니까 한번 등록됐던 지적공부에 등록됐던 토지 표시에 변화가 생겼어. 소유자는 변동이 없고. 왜? 이건 토지 이동이 아니잖아. 권리 변동이니까 등기부에서 정리해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러면 저 토지를 예를 들어서 저 필지의 종촌동에 있는 저 토지가 바뀌었다면 지적공부 토지 대장상 면적을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는 거야.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야 돼. 이걸 지적정리. 지적공부 정리라는데 줄여서 지적정리한다. 이렇게 얘기해. 지적공부 정리 줄여서 뭐라고? 지적정리. 총리한테 해줘야 되지. 그냥 놔두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토지 표시 관련돼서는 지적정리하려면 반드시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라는 걸 만들어. 그리고 지적공부 정리해 주는 거야.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변동 전에 어떤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다. 라고 도표로 딱 정리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이걸 만들어 놓고 지적공부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절차상. 그러면 참고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지적공부에는 아까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만 등록된 게 아니라 권리관계인 소유자에 관한 부분도 뭐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소유자는 기준이 어디라고 해서 등기부지. 그럼 만약에 여기 소유자가 이 필지 소유자가 A인데 A가 죽을 때까지 이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법이 있어 없어? 없어. 팔아먹을 수 있지. 쉽게 얘기하면. 그럼 매매를 했다. 그럼 B한테 팔았어. 그럼 이건 뭐야? 민법의 사적자치원에 따라서 계약자 유언책이니까 당사자가 원하는 가격을 준다면 팔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법률행위 있잖아. 법률행위. 이걸 매매 같은 걸 전부 다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 가장 추상적 개념.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하고 잔금 주고 그럼 물권면도 안 생긴다 했지. 민법 186조에 따르면 뭐라 한다?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유자가 A에서 B로 바뀌는 것은 등기를 하여야만 된다는 거야. 등기 않고 자기가 점유하고 100년 가도 안 돼. 소유자는 이 거야. 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등기를 하여야 돼. 그러면 등기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하면 등기법의 기본 원리는 뭐라고 했어?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등기관이 직권해준다 했어? 신청해 움직인다 했어? 그렇죠. 소방관처럼 오늘 세종시에 왔더니 조치원 등기소 등기관이 오늘 세종시 관내 부동산이 몇백 개 있는데 그중에 잔금 치는데 차전화 오늘 잔금 몇 시야? 물어봐서 갈게. 알아서 딱 일정표를 정한 다음에 출장 나다 거두다 등기해주는 경우가 없다는 거야. 필요하면 어떻게 돼? 지들이 가서 지발 신청해야만 받아줘. 등기관은 오늘 출근했더니 아침부터 저녁에 아무도 안 왔어. 놀다 간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다 가는 거라고 했어요? 열심히 일하다 가는 겁니다. 신청이 없어. 할 일이 없는 거야. 신청해야만 움직여. 근데 지적공무원 뭐야?
자기가 조사해야 돼, 나가서. 알았어요? 지적권 달라. 국가가 토지를 등록 관련한 건 국가한테 의무가 있고,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건 뭐야? 민법이 사적 자치. 개인 간의 계약이야. 그러니까 계약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않는 거지. 너 계약해. 너 팔아.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등기법이 기본 원리인 신청을 해야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소관청, 아까 그랬던 소관청에서 소유자의 변동이 생기려면 전제가 소유자 바뀌려면 어떻게 돼? 등기소에 가서, 이 등기소에서 여기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등기부가 있다 그랬지. 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바뀌려면 뭐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라면 예를 들어서 매매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등기부에 딱 기록이 되면 접수한테 효력이 생긴다 그랬지. 그러면 소유자 B로 딱 기록이 되었어. 그럼 접수한테 소유자 바뀌었어. 그럼 문제는 뭐야? 등기부가 기준이 되니까 등기부상 소유자는 바뀌어 있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토지 대장에는 안 바뀌어 있지. 왜? 여기만 바꿔놨잖아. 그래서 이원적 공시방법은 항상 어떤 문제 생긴다 해서 대장을 바꾸면 등기를 바꿔야 되고, 등기를 바꾸면 대장을 바꿔야 되고, 항상 연계되어 있다 그치. 그래서 권리관계는 기준이 어디다? 등기부. 여기가 바뀌었어. 그럼 다음 절차 뭐야? 대장을 바꿔야 돼.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도 이렇게 소유자의 변동이 생기면 소관청, 즉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통지를 꼭 해줘야 돼. 며칠 내? 며칠 내 한다 했지? 지난주에 했지. 며칠 내? 지체 없이. 범종용어 뭐라고? 지체 없이. 즉시, 바로. 이게 아니고 뭐라고? 지체 없이가 법률적인 용어야. 지체 없이가 몇 시간 이내인지 며칠인지 알 수는 없어. 그냥 지체 없이. 알았어요? 법률적인 용어 뭐라고? 지체 없이. 그러니까 여기 조치원 등기소에서 이쪽 시청으로 통지가 가야 돼. 지체 없이. 그럼 이 소관청에선 등기소 통지가 딱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대장상 여기에 이건 토지 표시를 정리하려면 뭘 작성해서? 토지 이동정리 결서를 만든 다음에 지적공부상 토지 표시를 정리해 주는 거야. 근데 소유자의 변동이 생겼다. 그럼 어디서부터 변동이 생겼다고? 등기부에서 먼저. 그럼 지체 없이 통지가 온단 말이야. 통지가. 자, 이거 바꿔주세요. 라고 이렇게 지체 없이 여기 통지 소유자 바뀌었다. 등기 완료 통지가 와요. 등기가 끝났다고 통지가 온단 말이야. 그러면 대장상 정리해야지. 이때 정리할 때 뭘 작성하냐면 여기 뭘 작성한다. 여기도 소유자 정리 뭘 작성해? 결의서. 이런 걸 작성해. 소유자 어떻게 바뀌었다. 원인이 뭐다. 매매냐 증여냐 이런 걸 바뀌었다는 걸 써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뭘 한다고? 지적공부 정리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원적 공시 방법 하에서 등기부상 소유자 바뀌었으면 이 연락 통지가 오면 대장을 정리하면 양쪽 장부 다 맞는 거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 토지 이동은 뭐라고 했어요? 토지 표시 사실관계잖아. 이건 기준 어디라고? 이 대장이 기준이라고 했잖아. 이걸 바꾸면 지적공부 대장을 다 정리했어.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왜 안 되는 거예요? 이원적 공시방법.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나온다? 공시방법이 이원화됐다는 것이 첫 시간 지난번에 얘기했던 걸 항상 떠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적은 공시방법 두 가지 나눠져 있다 했지. 어떻게? 대장. 지적공부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대장.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등기부. 이거 두 개씩 있다는 거, 장부가. 이건 어디? 소관청, 시장군수청장. 이건 어디? 등기소에 가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바뀌면 이쪽 바꿔야 돼. 여기 바꾸면 이쪽 바꿔야 된단 말이야. 알았어요? 다시 한번. 토지표시 사실관계, 여기가 기준. 여기 바꾸면 다음 어디? 이쪽으로 바꿔줘야 돼. 권리관계는 어디가 기준? 이쪽이 기준. 이쪽이 권리관계 기준이니까 권리관계 이쪽에서 변동이 생기면 어디를 바꿔야 돼? 이걸, 여기를 바꿔줘야 돼. 서로가. 이쪽에서 기준을 바꾸면. 자, 항상 일치일 때 불일치하면 대장 기준 등기를 바꿨고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 대장을 바꿔서 일치했지만 또 뭐가 바뀐다? 기준이 바뀌는 거야. 왜? 면적도 고정이 아니잖아. 자르면 바로 줄어들지? 소유자도 고정이 아니잖아. 바뀔 수 있죠. 매매를 했어. 소유자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기 어디부터 바꾼다는 거야? 기준을 바꾸는 거야. 기준. 기준이 바뀌면 상대도 바꿔야 돼. 왜?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공시방법 이용해서 양쪽을 모두 보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요 등록 절차, 등기 절차 이원화됐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기준이 바뀌는 게 요 사실관계 변동 생길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 권리관계 변동이 생기는 거 특히 소유자에 관련된 부분만 양쪽에 들어가 있어. 즉 대장에는 소유자 누구인가밖에 안 나타나. 여기에 가등기, 가압류, 처분금 같은 이런 거 안 나타나. 소유자 누구인가. 그리고 대장에는 전세권자, 저당권 이것도 없어. 그냥 소유자 누구다. 이거밖에 없어. 왜? 참고로 알려주기 때문에. 기준 어디야? 권리관계는. 여기가 기준이란 말 등기부가. 권리관계는 기준 어디라고? 등기부. 사실관계 기준 어디라고? 대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토지나 건물이나 누가 이 부동산점
저기 정보를 줬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야 되는 거야. 뭘 보라고? 대장을 살펴봐야 되고 뭘 봐야 돼? 등기부를 살펴봐야지. 대장엔 뭐가 나와? 사실관계인 부동산 표시. 등기부는 뭐가 나와? 권리관계. 이게 상세히 나와 있단 말이야. 양쪽을 다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하는 경우를 보면 건물 같으면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거기에 위반 건축물인지 뭐다 나타난다 그랬지. 빨간 딱지로 위반 건축물이 다 나와요. 그런 거 잘못 거래하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니까 그 무슨 건축법상 위반된 내용을 시정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특히 원룸 같은 경우 막 쪼개기 막 해가지고 그게 요즘에는요 안 가보고 다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간 전기나 이게 다 통합 시스템 돼 있기 때문에 가스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몇 개 설치는 거 다 알아. 그 계량기만 돌고도 보고도 다 안 가도 한다니까. 그건 전부 다 파악해 버려. 그렇기 때문에 위반된 거 잘못 거래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중개사한테 또 막 그냥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있어서 힘들어요. 그런 거 미리 다 그거를 알람 뭐야? 이런 거 다 조사해 봤어야지. 그리고 현장 가서 확인했어야 되고 그런 거 안고 거래하면 나중에 전문가라고는 공인중개사가 그런 것도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야. 또 법원에 쫓아다녀야 되고 소송해야 되고 세상이 복잡한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아파트만 할 때는 좀 더 수월해요. 여성분들은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 제일 편안하지. 또 여성분들한테는 아주 허기가 편하고 또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저기 여성분들이 하기에는 적합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도 이루어지고 해서 잘하는 분들은 기본으로 자기 수입 구조를 다 맞추고 잘 움직이고 있어요. 또 그 단지 내 부동산들은 너무 딱 정해진 게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특별히 먹을 게 없다면 안 들어가요. 자기들끼리 딱 단지를 형성. 요 단지는 몇백 세대면 몇 세대면 여기에 부동산 몇 개 정도 들어올 수 있다면 그거만 왔다 갔다 거래하지 거기 터무니없이 막 들어가서 되지도 않는 거 이렇게 고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보여야 되는데 지금 권리관계는 여기서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가 소유권 이전 생기니까 소유자 바뀌었지. 그럼 이쪽 지체 없이 통지 간다 했지. 등기 끝났다고 통지가 가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등기 완료 통지해주면 소유자를 A에서 뭐로 B로 변경 등록 해주면 끝나는 거 이제. 그렇죠? 그런데 아까 토지동원 면적이 500제곱미터가 됐다가 또 일치했었어. 그런데 토지 잘랐지. 그럼 분할했어. 그럼 얼마로 바뀌었어? 250제곱미터 바뀌어 있잖아. 250제곱미터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절반 줄어들었으면 어딜 바꿨어? 대장. 토지 이동정리에서 대장 지적공부를 정리했단 말이야. 그럼 어디가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등기부가 정리 안 되는 거야. 등기부는 이렇게 있잖아. 알았어요? 여기는 250 바꾸는 여기는 250이 아니야. 500이야. 그럼 이제 문제 또 안 맞는 문제 생기니까 어떻게 돼? 다음 절차는 등기부를 정리한 절차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적에선 지적공부 정리하고 다음 절차가 뭐냐? 등기부를 정리하는데 등기부를 정리할 땐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등기소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등기를 신청한다고 했어. 근데 이거는 국가인 소관청 즉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기관의 자격으로 이 토지 변동사항을 다 등기부 정리해줘. 그러니까 개인이 신청한 게 아니야. 시장군수청장이 관공서 자격에서 등기해줘. 이걸 뭐라고 했어요? 용어를 등기촉탁이라고 했어요. 주체가 개인일 땐 신청이라는 말 안 쓰고 등기소에 등기 절차 얘기하시 네 가지가 있다 했죠. 자, 등기소에 가 등기 허락 갔을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가서 등기해 주세요라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걸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 신청한다. 근데 등기관과 대등한 공무원 입장에서 등기해달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를 촉탁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여기 등기관이 법률에 직접 할 수 있게 규정해 직권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절차를 위한 전제로서 직권을 바꿔놔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등기관이 결정처분이 잘못됐으면 이거를 이의신청 과정에서 명령 법원에서 이제 이의신청하면 올해 이의신청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명령에 의해서 물론 이건 제가 요약집에 다 신어놨던 건데 명령을 내리면 이게 등기 무조건 해야 돼. 이 절차의 개시가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적소관청인 시장군수청장이 등기해준다. 그걸 용어를 뭐라고 한다? 촉탁. 촉탁이란 건 뭐야? 대장과 말하면 대장과 등기부 간에 토지 표시를 일치시킬 목적으로 국가인 지적소관청이 등기를 해주는 거야.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등기 촉탁. 그렇죠? 그러면 다음 절차가 지적공부 정리했으면 다음 절차 무슨 절차? 등기부 표제부를 정리할 절차 나와야 되니까 뭐가 나온다고 하는 거야? 이게 등기 촉탁 절차다. 그러면 등기 촉탁이란 물어보면 뭐라고 해? 토지 표신 사실관계를 대장과 등기관에 일치시킬 목적으로 소관청이 국가가 등기를 신청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촉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 알겠습니까? 등기 촉탁이 나와 있으면 아 주체가 개인이 아니구나 관공서구나 일단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자 등기 국가 해준단 말이야 토지 표시를 난 바꾸는 거 이렇게 잘라놓은 걸 국가 등기 해줘 그럼 나는 허지 말라는 법 있을까? 나 오늘 당장 등기하고 싶어 그러면 뭐야? 가서 신청하면 돼요 말리지 않아 근데 안 해도 국가 해준단 말이야 이거를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촉탁 그러면 등기 촉탁을 다시 정리하면 지적공부 정리해서 대장을 다 만들어놨어 근데 이원적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만 정리하면 이쪽이 안 맞는다는 거야 장부가 그래서 이건 법 사법부 소속이 등기소에 있다고 했잖아 이거는 소관청 즉 시장군 수청이 관리하고 있고 서로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기관에서 그럼 이쪽에서 이걸 정리했으면 이쪽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토지 표시를 대장과 등기부 안에 일치시킬 목적으로 국가 등기 해줘버려 이걸 뭐라고 등기 촉탁 그러면 등기 촉탁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부가 있는 상태가 되겠지. 그럼 등기부 없는 상태도 있느냐? 있어. 언제? 처음으로 보존등기 않고 처음 토지를 만들었어. 그럼 뭐야? 여기서 신규 등록 아까 뭐라 그랬지? 바다를 막아서 처음 토지가 생겼어. 최초 등록했어. 아직 등기부가 안 만들어졌지? 그럼 촉탁할 게 있어 없어? 없지. 일치할 장부가 없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유일하게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매년 시험 문제. 왜? 일치시켜놓을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촉탁할 이유가 없지. 등기부가 만들어져야만 일치하는 건데 이 신규 등록 경우는 최초 토지만 처음 만들었어 이게. 처음. 그럼 등기부 언제 만들어진다 했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등기 만들어지는데 보존 등기는 소유자 스스로 신청해야지 자기가 안 하면 없어 등기부가. 그러니까 토지 이동 사유 중 유일하게 신규 등록만큼은 뭐하지 않는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신규 등록 시는 일치할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일치시킬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유일하다 그러면 시험에 잘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유일한 건데 거의 유일한 건데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유일한 거니까 단골 시험 문제지. 신규 등록의 경우는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그럼 등기 촉탁이라는 말 물어보면 뭐라고 표현한다? 자 토지 표시에 대해서 이거 소유자가 아니고 뭐라고 토지 표시에 대해서 대장과 등기부 안에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표시를 일치시킬 목적으로 국가인 소관청이 등기를 해주는 걸 등기 촉탁이다라고 해 그러면 등기 촉탁할 땐 돈을 낼까 안 낼까 등기할 비용을 안 내는 거야 그럼 여러분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땐 비용을 낼까 안 낼까 비용 내야 돼 촉탁 국가 하는 거니까 안 내줘 국가 자기 업무는 거니까 왜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국가를 우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기 때문에 안 내는 면세 근거가 있어야 돼. 항상 뭘 면제일 땐 근거 없이 오면 안 돼요. 법에 근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에 보면 이 등기 촉탁은 국가가 누구를 위해서 한다? 국가를 자신을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자기를 위해서 일했어. 돈 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나 우리 집안을 방 청소하고 빨래도 하고 취사해가지고 식사 다 준비했어. 아 오늘 일했으니까 10만 원 주세요. 일어나? 내가 내일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땐 등록 면허세를 면제하는 안 내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 촉탁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 됐죠? 등기 촉탁이 무엇인지. 그러면 등기부도 바꿨어요. 촉탁에서 여기서 소관청에 딱 신청하니까 등기 접수해서 등기소에서는 등기 시행해서 면적이 바뀌었으니까 250 다 끝났다. 끝났으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등기 끝났다고 알려줘. 항상 등기소에 대한 관계는 흐리멍텅한 건 없어. 신청은 결과를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거절하면 각하 결정. 신청은 등기가 끝났으면 끝났다 완료 통지. 알았어요?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는 누구한테 해줄까요? 누구한테? 등기법상 등기 완료 통지는 여러분들 자 가게에서 물건 하나 샀어 그럼 뭘 준다 영수증을 줘 누구한테 영수증 줄까 물건 산 사람 등기 신청했어 등기 끝났다 알려줘야 돼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에?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 신청한 자 이거 누가 신청했어 소관청 즉 시장군수청장이 신청을 했으면 촉탁한 관공서에 등기 끝났다고 완료 통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신청했어. 그럼 누구? 신청한 사람한테 등기 완료 통지해 주는 것이고 여기 신청을 누가 했어? 관공서인 소관청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끝났다고 완료 통지 누구한테 해준다? 소관청 해줘. 그러면 등기부를 바꿨는데 표제부를 바꿔놨는데 소유자는 지금 모르고 앉아있어. 얘는 소유자는. 지금 소유자는 모르고 앉아있지. 그럼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등기부 바꿔놨다? 알려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등기가 끝났다면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통지를 소관청 해주고 이 소관청에서 시장군 수청장이 이 등기 완료 통지를 받으면 또 누구한테 알려줄까? 소유자한테 네 토지 표제부 받고 나서 알려줘야 돼. 그것이 소유자 통지 절차야. 다음에 이걸 지적정리 통지라고도 합니다. 소유자 통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줘야 알 거 아닙니까? 소유자한테 자기 거 바꿔놓은 것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자기 땅 다 바꿔놨는데 등기부 언제 바뀌었어? 난 모르는데. 말이 안 되잖아. 바꿔놨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뭐라고? 등기부도 바꿔놨다? 알려주는 거야. 언제? 등기 완료 통지를 받으면 여기서 15일 이내 소유자한테 알려줘라. 근데 등기부 정리와 무관한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면적 변동 없이 경기 우측 바꿨다든가 이런 것은 등기부 손대는 게 아니니까 지적공부 정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등기가 필요하면 이렇게 15일 이내 알려줘라. 뭐야?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지적이 전반적인 얘기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지적이란 뭐냐? 여러분 지적을 물어보면 지적이 뭔가를 지적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지적은 토지 호적, 쉽게 하면 토지 호적이라고 얘기해줬지. 토지를 등록하는 거야. 이게 저기 호적할 때 적자니까 토지를 등록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땅을 등록하느냐? 토지는 우리나라 통치권에 미친 전국토를 등록해야 돼. 한 필지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 그랬지? 어디 위에? 최대 만조위선 위에 있는 거. 바닷물이 제일 높게 들어오는 선. 그래서 서해안에 갔더니 바위섬이 있어. 여기 사람 못 살아. 무인도야. 여기 지나가는 갈매기만 잠시 앉았다가는 면적도 아주 조그맣게 안 남았어. 등록한다 안 한다? 한다. 바다 위에 조금이라도 나와 있으면 다 등록. 바위든 토지 흙이든 뭐 일단 올라와 있으면 등록해야 돼. 무인도든 유인도든 묻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치면 무조건 등록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면 객체는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치는 전국토를 통치권 이 토지를 등록할 때 이것은 통치권이 미치는 전국토를 다 등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할 때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이걸 뭐라고? 전국토를 필지단. 필지단을 어떻게 해서 잘라서 등록했지? 구입해서. 구입해서 등록했고 어디다 등록했어? 어디다? 일기장에 쓴 게 아니고 자기 치부책에 쓴 게 아니고 지적공부에. 이걸 지적공부에 등록. 토지대장 같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거 여기다. 여기다 등록한 거예요. 어떤 걸 등록했을까? 여기에 이런 토지 표시와 소유자가 누군가 이 사실관계. 즉 권리관계와 관한 부분과 여기 그다음 사실관계 부분. 이렇게 지적공부에 일정한 토지 표시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소유자가 누구인가 참고로 권리관계도 등록해주면 이건 참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등록하되 토지 표시인 소재 지번 지목은 아까 측량관 관련 없었지만 경계 좌표 면적은 지역 측량을 해야 돼. 그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해봐야 돼. 이런 걸 토지 이동조사라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런 것들은 측량을 반드시 해야 돼. 지적 측량과 관련해서 측량을 하게 되면 검사를 해야 돼.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지적에서는 항상 심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실질적 심사한다 했지. 지난주에 그건 얘기해줬죠. 등기법의 기본 원리는 뭐라고 했어? 형식적 심사. 지적의 기본 원리는 뭐라고? 실질적 심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줄 때 지적공무한테 뭘 선물 주라고 했지? 그 얘기 안 했나? 에? 구두 티켓 갖다 주라고 했지. 아, 현장에 나가서 바꿔야 돼. 그래 용도가 바뀌었어? 과수원이 전후 바뀌었나? 보자. 현장 가서 아, 바뀌었네. 형질변경 해놨네. 확인해야 돼. 근데 등기관은 오늘 매매계약 잔금 치렀어요. 현장에 내가 가볼게. 이런 거 없어. 꼼짝을 안 치 등기관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가만히 앉았다 가는 거야. 유일하게 가는 건 화장실 갈 때. 잠깐 안에서 움직일 때. 담배 필요할 때. 이런 빼고는 움직이질 않아. 등기관들은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라 당사자 제공한 서류만 가지고 심사해. 이런 뭐라고 한다? 형식적 심사. 절차만 보는 거야. 서류상 하자가 없는가. 요것만 봐. 그래서 등기법의 심사 방법은 형식적 심사주를 취하고 있지만 지적에 가면 반대로 바뀌어서 어떻게 한다? 실질적 심사. 즉 사실관계 부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 심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 실질적 심사를 통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했다. 그럼 여기까지 토지 등록한 거야. 그럼 등록을 했다면 고정된 게 아니라 뭐라고? 이동이 생겨. 그 변동상. 이 변동상이 생기면 국가 이걸 어떻게 해? 계속적으로 변동상을 조사해서 어떻게 해야 돼? 유지관리. 그 변동상을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지적이에요.
그럼 지적이 뭐냐 물어보면 토지 간단히 얘기하면 뭐라고 한다? 아, 토지를 등록하는 겁니다. 요 정도는 나와야 돼. 토지 이게 한자로 그대로. 자, 토지, 땅. 이건 적은 등록할 적자야. 그래서 자, 토지를 등록한다. 토지 호적이다. 이런 얘기야. 이게 지적인데 요걸 진짜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도대체 어떤 땅이냐 물어보면 우리나라 통치권이 무슨 전국토다. 그 다음에 등록할 때 어디다 등록하냐?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어떻게 등록하냐? 필지단을 잘라가지고 한 필지단을 이렇게 하나하나 잘라서 등록한다. 그때 어떤 내용을 등록할 거냐? 일정한 사실관계 토지 표시를 중으로 등록한다. 그 다음에 심사하는 방법은 뭐냐? 구체적인 변동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겠다. 실질적 심사를 통해서 등록해 주겠다. 그리고 그 변동사항을 계속적으로 본다. 유지 관리해 주겠다. 이게 지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적이 뭐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 간단하게 전체를 한눈에 볼 때 아, 토지를 등록하고 그 변동사항을 유지 관리한 국가의 기록이 지적이구나. 이런 얘기. 누가 물어봤을 때 지적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추상적으로 얘기해 오류가 치고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꾸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소송 오는데 그러더라고. 변호사가 전원 사건을 이겼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소송을 잘하셨습니까? 저도 문의하는데 변호사보다 제가 더 잘하던데요. 그래. 1심에 졌는데 2심에 이겼어. 왜 이겼냐 물어봤더니 상대방이 자료를 너무 자세하게 내다 보니까 거기에 타점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파고들어서 이겼다는 거야. 자기가 직접 소송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처음 공부한 세세하게 하려면 실수가 나와.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 공시법 선생 강의 잘해? 별론 것 같던데. 그러면 어떻게 오늘 지적이 뭔가 배웠어? 그래 설명해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간단하게 지적이 뭐라고 하던가요? 물어보면 뭐라고? 토지를 등록하는 겁니다. 100점이야. 근데 여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막 얘기하다 실수하면 안 돼. 토지를 등록하는 겁니다. 그럼 좀 더 토지 호적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토지를 등록하는 거야. 근데 이걸 세부적으로 보니까 자 우리나라 통치권에 미친 전국토를 필지랑 다 잘라서 요 지적공부, 토지대장 같은 지적공부에 여기에 토지에 대한 일정한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사항을 중심으로 실질적 심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등록을 해주고 이렇게 토지 이동에서 변동이 생기면 이 변동사항을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주는 기록이 지적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요 과정 중에서 보면 자 토지를 등록해서 변동사항 관리했잖아. 이게 전체 다 지적이 이걸 배우는 거야 이거. 그럼 이 중에서 처음에 등록할 때 뭐 했다고? 재봤어. 토지 이동이 생겼지? 분할이나 신규 등록 분할. 자 신규 등록 하려고 봤어. 바다를 막았더니 면적, 경계, 좌표값 어떻게 할까요? 재봐야 알지. 이거 재보지 않고 알고 알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가세요. 직업을 제가 구해줍니다. 측량, 수행자 필요 없어. 그 사람. 자, 저 토지 면적 얼마요? 경계 어떻게 돼? 그려. 자동으로 그려. 그런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란 말이에요. 재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야? 토지를 처음에 등록할 때 측량이 필요한 경우 어디? 경계 좌표 면적을 결정하려면 토지 이동했을 때 또 이런 경우 합병 지분평 상관없지만 등록 말소 전부 다 뭐 연결됐다? 지역 측량과 다 연결됐어. 그럼 여기에서 빠지는 게 뭐냐? 중간에 측량 절차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측량 절차 다섯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시험에서 보는 것은 지적 측량만 시험 문제. 수로 측량, 공공 측량, 일반 측량 이런 게 보는 게 아니고 뭐라고? 지적 측량. 우리는 측량은 지적 측량만 시험 문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 다른 건 물어보질 않아.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측량할 때 그 까다로운 우린 절차 모르는데요. 측량 한 번도 안 해봤어. 계산 우린 몰라. 그런 거 물어보질 않아. 조문 내용만 물어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됐습니까? 아 지적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다고? 처음에 등록할 때 재보는 절차. 그 다음에 여기 이동했을 때 재보는 절차. 어떤 거? 경계, 좌표, 면적 결정을 하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 그래서 이 지적 측량이란 것은 다시 여기서 정리하게 해주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지으면 되겠어요. 자, 용어 정의에서 지적 측량 했던 거 한번 보세요. 지적 측량이나 조금 여러분들 책에서는 이 절차 지적 정리 자 참고로 책에서 한번 보세요. 전체 흐름만 보는 거니까 여러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335페이지면 뭐가 나와? 지적정리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지적공부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 지적정리 335페이지 한번 참고로만 보세요. 순서 흐름만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 343페이지 책을 펴보세요. 거기 뭐가 나와? 지적정리 통지가 나오지.
343페이지 아까 뭐가 나와? 지적정리 통지.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절차야 이게. 아 이걸 바꿨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이게 전체를 다 구성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럼 다 끝난 거야. 그런데 뒤 열어보니까 뭐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356페이지 좀 잠깐 펴보세요. 356페이지. 356페이지. 아, 이 페이지 찾는 것도 힘들어. 이러면 탁, 이게 탁탁탁 나와야 되는데, 처음 할 땐 페이지 찾기도 도대체 한참 찾다 보니까 안 나와. 보니까 책이 엉뚱한 공법을 가지고 자꾸 앉아있어. 이런 경우도 흔합니다. 뭐가 나와? 거기 지적 측량 나왔지. 이게 뭐야? 절차상. 이 절차 이 측량 뒤로 뺀 거예요. 아, 이거 조문상 앞에 있지만 강학상 뒤로 빼서 측량 절차가 큰 메인 스트림이 있고, 요 뒤에 측량이 또 붙어 있구나. 뒤에서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엇이 문제라? 지적 측량. 일반 측량이 아니고 뭐라고? 지적 측량. 그럼 지적이니까 앞에 뭐야? 이거 토지를 등록한 요 말이 붙어 있잖아. 그래서 지적 측량의 용어 정의를 아까 뭐라고 했냐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예. 뭐가 나와? 개인 토지가 있어. 토지를 어디에 등록한다고? 지적 공부에. 여기에 뭐 한다고? 등록을 해야 돼. 등록. 어떻게? 토지를 여기다 등록을 해야 돼. 근데 등록할 때 이 토지 표시한 게 어떤 거? 경계, 좌표, 면적. 이 세 가지는 재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재보련이 뭘 한다? 지적 측량이라는 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지적 측량. 토지를 어떻게 등록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한번 등록됐던, 여기 한번 등록이 되었던 경계, 아까 뭐라고 했지? 경계점과는 직선 연결한 선 어디에 있어? 도면 위에. 땅 위에 표시할 때가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런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이 지상에 땅 위에 이쪽으로 복원시킬 때가 있다. 복원시키려면 재봐야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도면 이거. 그래서 지적 측량이란 이렇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요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뭐라고 표현한다? 지적 측량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측량을 하려면 누가 하느냐? 측량. 국가가 직접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전문가 다 바뀌어버렸어. 즉 시장 구수정장 공무원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느냐면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측량 수행자.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 수행자. 그럼 수행자가 누구냐? 한국국토정보공사. 아까 얘기했죠? 대부분 여기서 다 해요.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이 방대합니다. 전국지역 다 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등록된 지역 측량업자들 있어요.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춰서 지역 측량할 수 있도록 업자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업무범위가 전국적으로 하지 못해요. 주로 이렇게 정밀 측량한 도시개발 사업을 했거나 이런 지역을 주로 측량합니다. 오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한국국토정보공사 등록된 지역 측량업자 이런 사람 뭐라고 부른다? 지역 측량 수행자라고. 수행자. 이런 사람들이 뭘 한다? 측량을 하더라. 그럼 측량하면 뭐가 나오냐? 결과가 나와. 수행자가. 측량 뭐가 나온다고? 결과물이 나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측량 성과. 결과물 뭐라고 한다고? 측량 성과. 그래서 측량 성과는 누가 결정한 거냐면 이거는 수행자가 측량한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측량 결과물 뭐라고 표현한다고? 측량 성과라고 그래. 그러면 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무원이 아니라 했잖아. 그럼 얘들이 측량 결과를 지적공부 국가 관련 지적공부 이건 어디 있다고? 소관청에서 가지고 있어요. 시장구수청장이. 여기에 등록해 주려면 이거 등록하려면 얘들은 그냥 등록하면 돼 안 돼? 믿을 수가 국가는 1차적으로 뭐라고? 믿을 수 없다. 전제가 뭐야? 믿을 수 없다. 너희들이 한 걸 확인해 봐야 됐다 이 얘기야. 그러면 성과가 나왔다. 이걸 그대로 등록해 주면 나중에 잘못되면 어떨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성과가 나왔다면 이것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를 확인해 봐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 검사층. 자, 검사를 해봐. 검사. 검사. 확인. 반드시 검사. 얘들이 한번 것과 다른 방법으로 검사. 즉 어떤 수학을 계산했는데 맞는지 검사는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방식은 수행자와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봐. 이게 정확한지. 그래서 검사 측량을 실시해서 검사해봤죠. 해봤더니 정확성 여부를 확인해봐야지 정확한지 안한지 이거를 확인해봤더니 오 정확해요. 그러면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으면 등록 안 하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참고로 청량, 지적청량이란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 건데 기본 개념과 더불어 간단하게 한번 원리만 설명했어요. 다시 지적청량 어떤 거냐? 토지를 국가 관련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요 각 필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해주는 측량을 지적측량이라고 하는데 누가 한다? 수행자가 하더라. 수행자. 수행자 한국도정공사 이게 대부분 하지만 업자도 등록된 지적측량 업자도 있습니다. 수행자 측량을 실시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측량하려면 수행자한테 가서 의뢰하는 거예요. 소관청 하는 게 아니라 수행자한테. 그러면 이 수행자는 측량 결과가 나올 거야. 성과. 여기에서 정확하지 확인해야겠다. 이걸 뭐라고? 검사 측량. 그러면 검사 측량 수행자 네가 검사해봐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수행자 네가 검사해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여러분이 집 수리를 인테리어 공사를 업주한테 시켰어. 오늘 공사합니다. 봤더니 오늘 강의 1시에 끝나니까 했더니 12시쯤 끝났습니다. 했더니 네가 검사하고 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수행자한테 맡겼으면 반드시 국가 이거 맡긴 수행 국가는 수행자 한 것을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검사 측. 검사청이 정확하게 잘했어. 그럼 등록해줄게. 이런 얘기야. 알았죠? 이게 바로 지적측량 개념이야. 근데 측량하다가 얘들이 100% 잘할 수는 없잖아. 분쟁도 생기지? 분쟁,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측량이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바로잡는 기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측량을 바로잡아 분쟁이 생겼어. 그럼 일반적으로 분쟁이 생기면 어딜 갑니까? 여러분들 분쟁이 생겼어. 어딜 가야 돼? 법원에 가서 재판하는 거잖아. 분쟁이 생기면. 근데 법원에 가봤자 판사들이 측량 알아 몰라? 몰라. 가봐도 우리도 문과 출신이다. 측량 모르는데 어떻게 재판하겠어. 그러니까 요 측량 분쟁이 생기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지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측량 전문기구야. 그래서 측량 적부심사 절차가 뒤에 나오는 지적 측량 적부심사 절차. 그래서 거기 측량 적부심사나 이런 것은 측량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는 절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참고로 356페이지에 아까 지적 측량을 설명했을 때 거기 측량의 대상이라고 해서 종류가 13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절차는 방법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362페이지 가면 측량 절차가 나올 거예요. 이 절차가 이제 이 측량 수행자 측량 그 순서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정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적 측량 성과 검사하는 절차가 나오지? 검사. 이거 검사한다는 거예요. 검사 측량.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측량 분쟁이 생겼을 때 뭐 거기 손해배상 책임 이런 건 볼 필요 없습니다. 369페이지 가면 지적위원회 나오죠. 지적위원회. 369페이지 뭐가 나와? 지적위원회. 보입니까? 이건 뭐라고? 측량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한 기구예요. 전문기구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법원에 가봤자 해결 못하니까 전문기구를 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 각 시도마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어. 두 번에 걸쳐서 구제받아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한번 구제받고 여기서 구제 못 받으면 중앙지적위원회 가서 다시 구제받을 수 있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측량 적부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야. 지적에서 토지를 조사측량에 등록하는 절차 그 다음에 뒤에 간단히 붙어있는 게 보다 측량 절차 이 측량에서 한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 나머지 열 문제 정도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여기 토지 등록할 때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 네 가지 핵심 테마고 그다음 지적공부 등록사항, 등록사항 문제 그다음에 토지 이동에서 일반적 이동사유, 특수한 이동사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여기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문제 이것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한두 문제씩 등록사항 문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적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 지적이 무엇이냐 그냥 우선 이 명칭을 보면 이게 머리 아프니까 아, 딱 저 표지 여기 목차를 딱 봤더니 아니 발음도 안 돼 우리 같은 경우 자꾸 이제 이 혀가 굳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연습을 자주 해 입이 이게 돌아가는데 발음도 길고 이제 저이 법명이 길이가 길다 보니까 그 다 얘기해서 어려워 그냥 지적법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지적이 뭐냐 물어봤을 때 토지를 등록하는 거야. 토지 호적이야.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필지다 조사해서 등록하고 변동사항이 생기면 계속 변동사항을 관리해주고 이게 지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과정 중에 등록할 때 변동이 생겼을 때 경계 좌표 면적 관련된 부분이 생기면 지적 측량을 해야 되겠다. 측량은 수행자가 하더라. 국가는 얘가 한 결과를
확인해서 검사에서 등록해 주기 때문에 수행자는 검사 청량 얘는 못하는 거예요. 니부 검사라 할 수 없어. 그럼 다음 중 수행자 할 수 없는 청량이 뭐냐? 그럼 뭐야? 일단 검사 청량 못한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 청량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 기본 원리만 딱 터득하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등록한 청량이 대부분이지만 복원한 청량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청량 이런 개념이고 이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 가봤자 모르더라. 그래서 지적 위원회를 만들어서 적부심사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거를 심사받을 절차 구제받는 절차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나왔던 뭐 지적서고 이런 거 머리 아파 볼 필요 없습니다. 내지도 않는 거예요. 그 공무원도 모르는 거야 자기들도. 출제는 왜 내느냐 100% 다 맞으면 쪽팔리니까 하나 좀 이상한 거 내본 건데 그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거까지 암기해야 되냐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뭐라 하겠어요? 모든 상을 다 맞으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못 맞아요. 공부하기도 너무 많고 안 돼. 선생님이 해주는 내용이 실제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체 시험 범위가 이것만 하다 이거 다 공부 안 해요. 하다 보면 그중에서 약간 변두리는 건 잘 신경 안 쓰는 것도 있고 중요한 테마가 핵심 테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여기서 60, 70% 다 나와. 이쪽으로 공부하면 돼. 한 문제 여기 어떤 거 여기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쪽만 공부해도 60점 맞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주로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쭉 훑어주지만 마지막에 하면 점점 이런 것들 빼고 이런 거 빼고 여기 핵심적인 핵심 코어 쪽만 이쪽 하는 거예요. 반복 출제되는 부분 이걸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범위가 자꾸 축소되지. 전체 줄거리 머릿속에 아까 제가 얘기해 준 게 딱 줄거리 잡히고 줄거리가 잡혀야 이제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지. 아 지적은 이렇게 됐구나라고 전체 줄거리 잡고 이거 세부적으로 이제 가지 치는 거예요. 아 지적 공부 등록사항 있어? 이거 좀 더. 토지등이 있어? 아 신규 등록 때 중요한 게 뭐야? 등록 중할 때 중요한 게 뭐고 예외가 뭐야?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1월부터 한 10달 동안 공부할 내용들인데 격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핵심적인 줄거리만 탁탁 찍어서 줄 테니까 그 내용을 반복해서 보시고 나중에 기출문제 연결시켜서 확인하면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내용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수월해요. 억지로 막 모르는 걸 공부하려면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전체 틀을 자꾸 그려주는 건 뭐냐면 제가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버리면 간단하다는 거야. 구조 머릿속에 다 그려져요. 그러면 간단해. 항상 여러분들은 추상적인 생각하지 말고 구체화시켜서 얘기하란 항상 구체화 그려보란 말이야. 예를 민법을 공부한다. 어떤 사람은 이제 수학이 잘 되는 수리계산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문과적인 사람 국어나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법을 공부하려면 국어 실력이 뛰어나야 돼. 내용 파악이 빨라야 되니까. 근데 출제위원 옛날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 무슨 엄청난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냐? 아무 지식도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돼? 한글이 터득됐나? 이거 말하면 돼. 한글 터득. 한글 읽을 수 있다. 왜? 지금 법조문도 한글화 돼 있어. 한자든 거 물론 약간씩 남아있는 게 있지만 잔자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한자가 있다. 그럼 굳이 뭐 이렇게 할까? 요 정도는 알면 돼요. 여기 또 무까지 등장하는 게. 이것도 한글로 표시해. 그 다음에 영어도 알아야 돼, 영어. 복잡한 영어 필요 없어, 그냥. A, B, C, D. 요 정도. 요 정도 영어 실력과 요 정도 한자 실력 가지고 이제 공부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 우리말 알아들을 정도 돼 있어. 제가 알기로는 중국 애들 또 와서 합격했어. 전에 우리말 전혀 모르는 중국 사람. 근데 어떻게 와서 이해력은 뛰어나더라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오리지널 중국인인데 이렇게 하면서 내용 나름대로 수리 계산해서 자기 나름대로 입력해가지고 하더니만 시험에 합격하더라고 1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우리말 우리끼리 말 다 알아듣는 입장이니까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세요. 너무 욕심 과유를 부리지 말고 전체적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반복 합숙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체 과정을 보면 너무 피곤했다. 여기 끝나면 이거 안 돼. 여기까지 마라톤 뛰려면 어떻게 해. 가다가 어려우면 조금 슬럼프 가다가 막판에 팍 올리는 거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장거리 레이스 갈라니까 이걸 너무 초기에 과육을 부리면 어떻게 돼. 탈라요 탈라. 그러니까 조금 힘들면 아휴 좀 쉬었다 가자. 좀 그래도 참석은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강의 듣는 게 훨씬 낫다니까 한번 들어보고 좀 쉬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되 예,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해. 중간에 달린 열차 내리면 죽는 거예요. 알았어요? 지금 이게 합격을 한 열차를 탔는데 내려 탔 내리는 순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리지 말고 그냥 가면 돼. 가다가 목적지 가면 여기서 핏을 탁 올려 끝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냐 마지막 시험 얼마 안 남기고 30일이나 요 때 그냥 탁
그냥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력이 있어야 치고 나가지. 이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거 막판에. 아무것도 안 돼. 지금 여러분 쭉 다니는 게 슬렁슬렁 다니는 것 같지만 선생님들 얘기 주는 걸 들으면서 가랑비에 옷전으로 똑같아. 서서히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용어들이 들어오고 처음에는 생소하더니만 나중에 토지동원이 아, 그 당연한 얘기, 스스로 얘기 다 해줘요. 지금은 그런 말이 있었어? 이러지만 나중엔 아, 당연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서서히 공부하면서 이 내용이 쫙 이런 머릿속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판에 치고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도 탈락 여기 하면 안 되고 달린 열차 뛰어낼 생각 하지 마시고 꾸준히 가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지적을 정리해 주고 다음에 등기를 정리해 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